상문 사자가 제일 먼저 주당으로 들어오더라고. 안 풀린다 이 속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자. 많이 힘들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제자도 아니고. 여기 혹시 유씨 가정에 혹시 양자 양부 같다 소리 못 들었어? 양자 났던 가정인데 그 양자 양부 같은 조상에서부터 엇갈려서 들어오면서 타살, 쉽게 말하면 자살 같은 타살, 타살 같은 자살 영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본인의 48자를 보면 타살 벌전이 너무 많이 오고 조상 벌전에 불의가 벌써 불의, 너의 불이면 아버지겠지? 아버지가 앞을 서고 타살 같은 자살이고 자살 같은 타살을 고운으로 들어온다. 근데 여혼신도 하나 있네. 여자, 형제 일신이야 아니면은 사촌갈래야? 사촌갈래요. 왜냐면 너한테 자꾸 타고들거든. 네가 느낌이 온다고. 이렇게 신이 아닌 느낌이. 그래, 너를 보면 그렇다. 제자이기 이전에, 너는 제자이기 이전에 업양신, 너의 일을 하고 사업으로, 직업으로, 영업으로 열어주는 신인데 신의 벌전, 조상 벌전이 너무 많이 앞을 가려서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노? 상문사자라 그래야 되나? 주당사자라 그래야 되나? 그 기운이 맨날 너한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너를 보면 경신생의 12월 6일생이다. 직업군으로 가지. 우리 같은 이렇게 무당을 해먹을 사주팔자는 아니야. 신의 벌전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자. 제일 큰 문제가 아버지가 타살 같은 자살이고 자살 같은 타살인데 혹시 너가 작은 아버지가한테 네가 물어봤을 때 혹시 이 집에 가묘를 쓴적 없나? 묘짜리. 묘자리가 이동도 돼 있는 게 보이고 묘바람이 보이거든. 산소바람. 이 묘를 잃어버린 묘도 있고 가묘 누가 들어가려고 해놨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봉분이 뭉개진 게 보인다고. 이 가묘에 산바람에 묘탈바람이 먼저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그리고 너는 어려서 잘 모르겠다는데 네가 아버지를 딱 보면은 이거를 지금 집을 고쳤는지. 여기 집을 고쳤다는 소리는 집을 네. 왜냐면 네가 아버지가 딱 이렇게 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주당사를 맞았다고. 상문 그 다음에 동법동티 이게 뭐냐면 살이 딱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관살로 탁 들어오니까 본인이 급살 같은 우리 흔히 말하면 뭐 그 박원순 시장처럼 여기에 살이 딱 걸리니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거야. 진짜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너를 버리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왜? 자기가 살을 맞으니까. 우리가 씌인다 그러잖아. 그러니 두 양주 부부가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제자 주력인 건 맞지만 벌전이 너무 많다 보니 이 벌을 뺏기기도 전에 위에 얹고 얹고 하니까 자기가 그 무게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 가묘바람, 산바람이 활강바람이 확 부니까 여기서 집을 고친 동법동티. 왜 이 집에서 못 살고 나가야 되는.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자고를 해야 되는데 먹고 자고를 못하고 이 집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숟가락이 나가는, 사람이 나가는 그 집에서 결국 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방법이 어쨌든 아파서 병원에 가든 타살로 자살로 나가든 상문에 나가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벌전으로. 이 벌을 지금 유씨 너를 보니까 이 가물이 아무리 벗겨졌다 해도 정확하게 매끼매끼가 다 안 풀어지니까 계속 감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가 딱 들어오니까 상문사자가 제일 먼저 주당으로 들어오더라고. 그 다음에 산바람, 가묘바람 계속 니한테 차고 드는 거야 그 기운이. 그런데다가 집을 고쳤는지 아궁이를 고쳤는지 주방을 고쳤는지 측간을 고쳤는지 아버지가 이거를 딱 고치면서부터 동법동티로 환란을 맞았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라고.
언뜻 보면 자살 같지만 영가들에 의한 타살로 인한 자살로 갔다고. 그래서 내 입에서 계속 자살이라 소리가 나오기 이전에 타살 같은 자살이다. 왜? 이쪽에서 그 기운이 몰아오니까 내로서는 그래 해야 될 것 같은 거라. 왜?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죽을 것 같고 죽어야 이 모든 고리가 풀릴 것 같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 10배로 아버지가 꿈으로 봤고 몸으로 느끼니까 힘들었다고 아버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본인도 고민을 했는데 이런 주당살 동법 동태가 탁 들어오니까 아버지도 아 내 삶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갑다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원앙이 가장 너한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문 주당살로 아버지는 너가 불쌍해서 왔지만 아버지가 상문 주당으로 죽다 보니 타살 같은 자살로 가다 보니 그 기운이 자꾸 들어오니까 네가 이날이 때까지 10살 이후로부터 네가 재밌는 게 없다. 하고 싶은 게 없고 어딜 가서 무엇을 해도 안 풀린다. 늘 외롭고 고독하다. 부모 부리가 그랬다고 해서 고독한 게 아니라 네한테 여자가 있어도 튕기고 돈이 있어도 튕기고 직장이 있어도 튕기고 사람들 사이에 계속 티박이 난다. 아무리 잘해주면 뭐하노. 니한테 돌아오는 게 살로밖에 안 들어오고 아픔밖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니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산에 가서 울어도 보고 물에 가서 소리도 질러보고 한 잔 술에 미친 개처럼 미친 척하고도 해봤다 니가. 다 때려 부셔도 보고 새로 체려도 보고 막걸리도 갖다 얹어놔 보고 대가리도 쳐박아 보고 안 한 게 어딨노 니가. 난다 긴다는 무당들한테 가서 이래도 기동량 해보고 저렇게도 기동량 해보고 안 풀린다 이 속이. 이 안에 뭐가 체한 것 같다고. 그 기운이 안 빠지니까 뭘 해도 네가 우울한 거야. 뭘 해도 재미없고 뭘 해도 뒤에 뭐가 딱 너를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안 된다 그게 잘. 딱 올가미에 딱 낚아채지는 것 같단 말이야. 낚싯줄에 이렇게 고기 같으면 아기가 딱 걸려있는 것 같다고. 네 스스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 그런 걸로 인해서 병학씨가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 많이 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 계절이 바뀌고 여자가 있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의 삶이 나하고는 억수로 별개인 것 같고 나는 저 속에 못 섞일 것 같고 이질감과 괴리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선생님 보기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들어보자. 네, 처음에는 저희 누나들하고 인연을 끊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그 당시에 이제 느닷없이 형이 폐암 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다가 저는 이제 해가지고 형 병원 갔다가 형 몸조리 잘 하고 너희 못 볼 거라고 몸조리 잘 하라고 그러고다가 저는 그냥 뒤도 안 봤. 흔들어보고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거기서 저도 이제 일을 다니면서도 머리 되게 아팠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머리를 제출을 하려고 이제 인강을 뜨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형이 사망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그러고 있다가 저희 셋째 누나가 그 당시 이제 신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이제 저를 찾으려고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연락이 됐어요. 됐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누나 때문에 만난 게 아니라 저희 막내 누나 때문에 또 보고 싶고 우리 둘이는 항상 저기 많이 의지가 사이가 의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누나하고만 이제 만나려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막내 하다가 이제 누나가 또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안 올 것 같다고 느꼈나 봐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제 저희 이제 셋째 누나가 그 신아버지죠? 신아버지 대사람이 봤는데 저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계속 세 번을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만나서 그냥 얘기만 들어보자 하고 갔죠. 갔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만약에 내가 당신한테 신을 받게 되면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자기가 책임을 진대요. 그렇게 하고서 나서 이제 저는 왔죠. 보고서 있다가 이제 세 번을 봤어요. 계속.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이 사람이. 열심히 갔어. 예. 그런데 이제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 막 짜증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왔는데 이제 누나들이 날짜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신분 날짜를. 그리고 그 날짜를 잡아놓고 삼산을 삼산을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꿈이 아니라 일어나려더니 바비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호서비처럼 일어나고 싶은데 근데 아버지 딱 하시는 말씀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가위 눌린 것처럼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래.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매화한테 이제 전화 받아서 어차피 다 한 거니까 좀 갔다 와라 하고서 이제 그러고 전화 통화 받고 나서 몸이 다시 괜찮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막 징을 치는데 머리도 아프고. 막 여기서 아버지가 막 소리를 막 엄청 지르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징을 내가 치고 있는 거를 아버지 확 뺏어버렸어요. 하지 말라고. 아니라고. 안 그러면 당신 저 벌 받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잡신이라고. 뒤에서 막 치라고 막 하고서 막 계속 뛰라는데 이게 안 뛰어지는 거예요. 안 뛰어지지. 아버지는 보호하려고 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한 사람도 못 받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이제 늦었죠. 저녁인데 이제 거기 안산 거기 무슨 땅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를 가서 이제 있는데 계속 받아보라는데 뭐가 보여야지. 보이긴 보이는데 뚜렷하게는 안 보인다고. 어떤 할머니가 자꾸 보이긴 한다고. 근데 할머니가 가라는데요. 내가 계속 그랬죠. 가래요. 아니래요. 자꾸 저희 답신씨였다고. 뺏기라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그때 되게 추웠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그 다다음 날 이제 심포를 하는데 발이 너무 안 떼지는 거예요. 누가 확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지. 근데 이제 어떤 여자 선생님께서 이제 소금 좀 갖고 오라고. 소금 먹이고 고춧가루 먹이고 뱉으면 안 된다고. 근데 니는 억수로 굴욕스러웠잖아. 정말 저는 때려치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넌 억수로 굴욕이었잖아 그게. 네. 네가 한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할머니 한문을 받았어요. 받고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을 지났는데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나가겠다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아버지 욕은 안 한다고. 나가기 전에 저 아버지 같은 항아리만 하나만 사달라고. 너네 안 못 사준대요. 그럼 알았다고. 저 꽃갈 갖고 가겠다고. 그래서 그 꽃갈 그거 하나만 그냥 들고 나왔거든요. 저. 그랬더니 아버지가 들고 가려는데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7년이에요. 그러고부터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이제 기도 혼자 다니고 미친 듯이 이제 막 기도를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스님 그랬잖아. 혼자 가서 산에서 울어보고 바다에서 울어보고 한 잔 술에 미쳐도 보고 이래도 해보고 고개도 숙여보고 빌어도 보고 혼자 다 했다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이 가슴에 불덩어리 하나가 심어진 게 족쇄처럼 확 있고 발에 뭔가가 딱 채워진 것 같아서 없다 하고 살기에는 너무 깝깝하고 서름에 인간의 서름이 이만큼 많고 인간의 고력이 이만큼 많은데 조상도 그 동법 동티에서 못 벗어나고 상문 주당에서 못 벗어났는데 너 하나 살려보자고 아버지는 앞을 섰을 뿐 할머니가 앞을 섰을 뿐 너한테 제자하자고 한 적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가 네 날이라고 생각하고 청춘을 일반 남자들처럼 연애하고 나는 쉽게 뭐 영화도 보고 웃고 살아본 적이 없다. 껍데기만 남자고 껍데기만 청춘이지 네가 생각하는 거는 종교인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법사도 아니고 맨날 우울해가지고 이게 무슨 가슴 안에 덩어리가 돼버렸다. 응어리가. 우리 그렇잖아. 일반인도 아닌 것이 제자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내 거 같은 네 거 같은 내 거 아닌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선생님은. 왜 세상 속에 너를 가다 놓고 뭐 때문에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으면서 그 세상을 벗어나면 안 될 것처럼 족쇄를 채울까? 억울하다.
너를 보니 그래서 너를 보면 그런다. 유시 가정의 대감에서는 신당 안 모셔도 되는 신이다. 너한테 예감으로 꿈결로 바람결로 할머니 손잡고 너한테 돈으로 건강으로 열어주신단다. 신의 벌전 네가 닦아오기까지 힘은 들겠지만 이런 선생님의 공력을 빌어서라도 너한테 내가 있다는 거 알려주러 온 거지 모시고 신당 메고 귀신당 메가지고 대가리 처박으러 한 거 아니라고. 내가 니를 보니까 그렇다. 네가 축구를 엄청 좋아해가 동네 조기 축구에. 네 맞아요. 저 꿈이 축구 선수였어. 그래 내가 지금 내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온다. 네, 축구 한번 뛰어보자. 신나게 몸싸움하면서 몰라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축구란다. 이 축구에 대해서 내가 뭐 그거를 축구 선수가 안 되면 조교를 하든지 교수를 하든지 코치를 하든지 축구 용품 판매를 하든지 유소년 축구 뭐를 하든지 축구 해설을 하든지 자문을 하든지 거기에 아빠의 모든 명운과 먹을 게 입을 게 다 달렸고 숨 쉬는 게 달려있단 말이야. 돈이라도 벌어서 하다못해 축구선수 못하면 축구용품점이라도 하자고. 야는 앞을 섰다고. 왜? 직업으로 돈 벌어 가자고. 그래서 아빠한테 그 공부시키고 싶다고. 그래서 할머니 제발 얘기 좀 해주라고. 내가 축구하는 동자라고. 네가 뛰어야 살 것 같은데 이렇게 고여서 족쇄에 채여서 영국의 물이 사가 썩어진다 지금. 썩는다고. 그러니까 애가 터진다고 선생님이. 그게 영상 때문이든 허주 때문이든 조상 때문이든 벌전 때문이든 벗기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회양을 시키고 대성을 시키고 그 족쇄를 다 풀고 네가 하고 싶은 곳으로 선생님 밀어줄 거야. 이 바보야. 그거 푸는데 30년 걸렸다. 30년. 밥땡아. 그러니 울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네 본능에서 이 선생님들한테 가서 손을 잡고 무조건 살자 했으면 믿어. 기왕 믿고 따라와. 살려줄 거니까. 알았지?